알았다. 이렇게 마음에 들 수 없으면 진작 할 걸 꼭 만들어 보세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에스더입니다. 저희 집에 있는 가방트리 기억하시나요? 그 가방트리가 이제 점점 커져가지고 가방들이 오고 갈 데가 없어서 이렇게 점점 방바닥을 메꾸고 있는 이런 상태가 됐는데, 이게 보기가 너무 안 좋고 감당이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시중에 파는 서랍장을 구입을 하려고 했는데 가격도 조금 나가고 제 짐들을 효율적으로 보관을 못할 것 같아서 직접 제 방에 맞춰서 선반을 만들어 보려고 하는데요. 일단 만들 선반은 총 4개고요 왜 4개냐면요, 이쪽 방에 둘 거 2개, 그리고 거실에 보시면 제 이제 슈브제들이 이렇게 있는데 여기 윗공간이 좀 애매하게 남는 것 같아서 여기도 공간 활용을 한번 해보려고 하고, 제 컴퓨터 책상에 뒤에 보시면 여기도 이제 공간 좀 있거든요. 원래는 제가 이거 라이브 방송할 때 조명이랑 카메라를 여기다가 세팅을 하려고 공간을 좀 띄워놓긴 했는데 저 공간도 활용을 하면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해서 총 선반을 4개를 제작하려고 합니다. 여기도 보시면 제 신발 박스들이 엄청 많은데 저 공간도 좀 활용을 하고 싶고, 베란다에 보시면 팬트리라고 해야 되나? 여기에도 이렇게 신발 박스가 많이 있습니다. 여기도 한번 정리를 해볼까 합니다. 자, 그러면 먼저 재료부터 사러 가겠습니다. 원래 3분 후에 도착이었는데 제가 여기 고속도로에서 도로를 잘못 타서 20분이나 늘어났어요. 6시에 닫는다고 그랬는데 지금이 5시 20분이거든요 빨리 가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도착을 했는데요. 여기는 성수동의 태양앵글이라는 선반 제작집에 왔어요. 인터넷으로 배송을 시키려고 하니까 배송비가 너무 비싸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직접 이렇게 차를 타고 가지러 왔습니다. 나름대로 제가 이제 비교를 해본 결과 제가 갈 수 있는 거리에서 여기가 가장 가성비가 좋은 것 같아서 이쪽으로 왔고요. 짐을 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무겁다. 이게 큰 차가 좋아요. 와, 진짜 무서워. 볼트 너트까지. 세트. 이거 이렇게 해갖고 따로 가져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맞습니다. 근데 여기서 완제품도 만들어서 파시는 거예요? 네, 조립해서도 팔고 이제 이렇게 따로 해서도 팔고요. 아... 자, 이제 집으로 가보겠습니다. 아예 밥부터 먹어야겠다. 밥 먹고 집으로. 제 차에 항상 목장갑이 있어요. 제가 무거운 걸 항상 이걸 나르기 때문에 차가 크니까 항상 무거운 거 있으면 맨날 저보고 날라달라고 사람들이. 소고기 덮밥 정식을 시켰습니다. 가격은 19,000원. 삼겹살 덮밥이 진짜 맛있어요. 명란 위에 올라가 있어서 소고기도 맛있고. 자, 이렇게 재료들을 다 사서 집에 왔는데요. 원래는 그 목재를 사가지고 톱질을 해서 선반을 만들까 하다가, 그러면 제가 톱질을 하는 것도 너무 힘들고 시간도 오래 걸리고 컬러가 남은 컬러밖에 대부분이 없어가지고, 제가 또 흰색을 좋아하잖아요. 그래서 흰색으로 또 맞추고 싶어서 이렇게 구입을 했는데요. 이 철에다가 볼트 너트를 이렇게 꼭꼭꼭꼭 조립을 해가지고 연결을 한 다음에 그 위에다가 이 상판을 얹으려고 합니다. 그러면 톱질도 할 필요 없고 조립만 하면 되니까 완전 개꿀. 그리고 제가 집에 원래 이 전동 드릴이 없거든요. 그래서 가까운 동사무소에 가서 이걸 빌렸어요. 아마 이게 확실하진 않은데 서울에 계시는 분들은 동사무소에 가시면 이 전동 드릴을 무료로 빌리실 수 있을 거예요, 다들. 그래서 뭐 비싼 돈 주고 살 필요 없이 빌릴 수가 있고요.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볼트 너트를 300개 구입을 했고요. U자형 볼트 그리고 너트, 혹시 몰라서 수동으로 조이는 것도 구매를 했고, 삼각대랑 안전발까지 샀습니다. 이렇게 해서 삼각대를 위에다가. 여러분 혹시 어릴 때 과학상자라는 거 다 한번 해보셨나요? 요즘엔 있을란가 모르겠는데 약간 그런 거 하는 느낌이에요. 동사무소에서 요건 없다 그래서 머리만 따로 샀어요. 육각렌치용. 사다리 완성. 똑같은 거를 하나 더 만들게요. 드릴이 생각보다 철이잖아요. 그래가지고 소리가 이렇게 좀 시끄러워요. 그래서 옆집 윗집에서 뭐라고 할 것 같아가지고 그냥 수동으로 돌리겠습니다. 이거 사길 잘한 것 같아요. 요즘 또 층간소음 문제가 아주 거시기 하잖아요. 제가 이렇게 두 개를 다 만들었는데요. 이 철이 생각보다 되게 날카롭거든요. 그래서 발바닥에다가 신발을 신겨줄 거예요.
think it's so important to convince everyone. 역시 인간은 도구를 사용해야 돼. 굿. 신발. 자, 이제 이거를 여기에다가 놓고 손잡이를 넣어서. Then 사다리 모양 두 개를 이렇게 놓고 그 사이에 이렇게 연결해가지고 지금 이렇게 아슬아슬하게 세워놨는데 조금 무거워가지고 얘를 먼저 방으로 옮겨가지고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랄랄랄라. 안 믿기시겠지만 이게 다 제가 깔별로 정리를 해둔 겁니다. 여기를 다 치우니까 이렇게 넓은 공간이 나왔어요. 치우니까 방에서 목소리 울리는 것 같아요. 이 공간에 저 수많은 가방들이 쌓여 있었습니다. 이렇게 넓어요. 가방은 어디로 갔냐? 여기로. 왜 안 들어가니? 자, 여러분 드디어 완성이 됐는데요. 보여드릴게요. 따라따라따. 어우 지저분해. 어우. 여기에 있던 가방 트리가 사라졌어요, 여러분. 드디어 사라졌습니다. 지금 이 위층에다가는 쇼패딩들을 걸어놨어요. 그래서 이렇게. 쇼패딩이 엄청 많아요. 저기 안쪽까지 이렇게 있습니다. 밖으로 튀어나왔어요, 이 친구는. 그리고 이 쇼패딩 아래에는 자켓류, 플리스류, 뽀글이 자켓, 그냥 자켓. 저기 안에는 이제 박스가 들어있거든요. 저기 제가 이제 화장품이 너무 많아가지고 화장품들을 저기 박스에다가 다 담아가지고 이렇게 해놨어요. 그리고 이 위에 있는 거는 이불이랑 수건 같은 걸 이렇게 넣어놨고 이 위에도 이렇게 가방이 있고 여기도 쭉 가방이 있는데 자, 여러분 여기가 이제 메인입니다. 제 전신 거울 이게 열려요, 여러분. 따라따라따. 오! 거울을 여닫을 수 있게 만들었어요. 여기에는 이제 옷을 걸려고 이제 행거봉을 설치를 했어요. 위아래로. 보시면 위아래 이렇게 판때기가 있잖아요. 가방 수납장도 마찬가지로 위아래로 이렇게 판때기를 걸쳐가지고 가방을 수납했습니다. 봉은 U자형 아까 그걸로 해가지고 이렇게 결합을 시켰고요. 25c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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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0, 30, 40cm. 맨 아래는 큰 가방들을 두고 그 다음 큰 가방 그리고 미니백들을 저렇게 수납을 하려고 사이즈를 다르게 했어요. 총 높이는 190cm예요. 제 전신 거울에다가 바퀴를 달았거든요. 처음에는 하나 달려고 하다가 아무래도 두 개 있는 게 더 뭔가 중심이 잘 잡힐 것 같아서 두 개를 달았고 제가 중간에 이 바퀴를 달다가 거울이 한번 깨졌어요. 거울이 이쯤에 이렇게 있잖아요. 근데 여기다가 이렇게 못을 박다 보니까 못이 이제 거울을 찔렀나 봐요. 그래서 여기서부터 이거 쫄락 해가지고 이제 나갔어요, 거울이. 그래서 그 거울이 어딨냐면 현관 앞에 보시면 이렇게 거울이 나가버려가지고 새 거울을 저기다가 붙였어요. 이걸 어떻게 버려야 될지 몰라가지고 일단 여기 앞에다가 이렇게 세워놨고 여기도 보시면 정말 많던 그 신발 박스가 나름 좀 사라졌습니다. 네. 제가 이 거울을 포기할 수가 없었고 또 제 많은 가방들도 포기를 할 수가 없었던 상태였는데 이게 최선이라고 생각을 해서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내 가방도 다 보기 좋게 진열을 할 수가 있고 또 거울도 그대로 붙어 있어서 여기서 또 내가 셀카를 찍을 수가 있고 또 내 착장도 확인할 수가 있고 제가 가방 트리에다가 가방들을 걸어놨을 때는 찾는 것도 너무 힘들고 한 고리 안에 여러 가지 가방이 같이 걸려있다 보니까 스트랩이 부하가 많이 걸려서 스트랩들이 다 삭더라고요. 그런 문제점도 다 고쳤습니다. 가방은 오늘 몸에지? 이렇게 할 때 이렇게 딱 거울을 열어주면 가방이 짠 나타납니다. 이 가방도 나름 정리를 어떻게 했냐면요. 위쪽에는 좀 어두운 컬러 그리고 아래쪽에는 좀 밝은 컬러 여기는 에코백, 큰 가방들, 뭐 백팩들 맨 위에는 이제 메신저백들 같은 거를 놨고 거울을 딱 닫으면 오른쪽들만 딱 보이잖아요. 그래서 여기는 제가 좀 자주 매는 그런 가방들을 여기다 놨어요. 흰둥이도 한 마리 있고요. 여기 갑자기 악어가 한 마리 있습니다. 이 악어를 어디다 놓을까 어디다 놓을까 하는데 둘 데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 저게 처박혀 있어요. 그리고 여기에 이렇게 공간이 많이
많이 생기다 보니까 이쪽 옷장이 완전 진짜 난장판이었거든요. 이불이랑 막 이것저것 잡동사니 막 쌓여 있었는데 그 이불들을 저기 위에다가 올리고 옷장을 열면 이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제가 또 추리닝을 되게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여기 윗줄은 추리닝 셋업 같은 거, 뒤에는 이제 셔츠 같은 거를 놨고요. 그리고 여기 아래에는 맨투맨 후드티, 운동복을 여기다가 넣어놨습니다. 이렇게. 그리고 집에 불을 키면 여기 깜깜하잖아요. 그래서 사람이 가까이 가면 터질 수 있게 이런 것도 이렇게 달아놨어요. 이게 집에 굴러다니더라고요. 옛날에 쓰던 게. 그래서 여기다가 달아뒀습니다. 그리고 거실로 나가보면 원래는 슈보제 위에 신발 박스가 엄청 많이 쌓여 있었는데 그것들을 다 치웠어요. 그리고 이 슈브즈 아래에다가 이렇게 선반을 만들어가지고 모자가 둘 데가 없어서 항상 장롱에다 꽁쳐놨는데 되게 찾기가 힘들었거든요. 그래서 여기다가는 저의 모자들을 놨습니다. 근데 사실 모자가 여기 말고 더 있거든요. 그건 여기 진짜 안 들어가더라고요. 지금도 이렇게 막 튀어나오잖아요. 그래가지고 이거는 처분을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모자를. 그래서 원래는 뚜껑이 없는데 뭔가 좀 보기가 안 좋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안 쓰는 커튼이 있거든요. 임시방편으로 이렇게 커튼을 이 위에다가 이제 깔아서 뚜껑을 만들어줬어요. 슈브제랑 제 쓰레기통 사이즈를 각을 재가지고 여기에 딱 맞게 만들었습니다. 슈브제 위에 보시면 귀여운 아기돼지 3마리가 있고요. 그리고 제 실버버튼, 그리고 제가 이제 피팅 모델 했을 때 받은 상, 꽃은 제가 생일 선물로 받은 꽃인데 이렇게 하면 불이 이렇게 켜져요, 리모컨으로. 그리고 펀치니드라던 틀이 너무 커서 거실에서 자리를 엄청 차지하고 있었어요. 둘 데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베란다에다가 놨습니다. 원래 여기다가 신발 박스를 쌓아놨었는데 이 렉을 위로 좀 올려가지고 여기에다가 펀치니드 틀이랑 이런 것들을 이렇게 놨어요. 눈 오면 오리 만들려고 눈오리 집게를 또 한 박스 샀고요. 펀치니드 틀이랑 행거, 이게 거실에 두 개가 같이 있어가지고 거실이 좁아 보였는데 이거를 여기다가 딱 빼므로써 아주 거실이 깔끔해졌어요. 여기 위에는 과자들이 있고, 자 그리고 촬영방인데요, 여기에다가 이제 신발 박스를 막 쌓아놨어요. 원래 이 행거에다가 다 신발 박스만 놓을까 하다가 제가 옷이 줄 데가 없는 거예요. 여기에다가 제 옷을 대서 이렇게 놨어요. 위에는 신발이 있고 아래에는 상의들. 여기는 신발 박스를 원래 놓으려고 신발 박스 크기를 재가지고 평균을 낸 다음에 신발 박스 두 개가 들어갈 만큼의 크기로 만들었어요. 그리고 여기는 여기 윗보다는 좀 작게 만들었어요. 그리고 여기 맨 아래 보시면 공간을 이렇게 만들었거든요. 왜 만들었냐면 여기 바로 뒤에 제 책상이 있어요. 근데 제가 책상에서 만약에 라이브 방송 같은 걸 할 때 여기다가 조명을 설치를 해야 되는데 조명 삼각대가 다리가 이렇게 생겼잖아요. 그 다리가 들어갈 공간을 만들기 위해서 여기 아래는 일부러 이렇게 빼놨어요. 오른쪽에서도 보여드릴게요. 그리고 제가 지금 생각하는 건데 거울을 열면 거울 뒤에 공간이 있거든요. 여기다가도 뭔가를 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목걸이 같은 거 좀 걸어주면 괜찮지 않을까, 여기를 어떻게 꾸밀지 그런 것도 생각을 하고 있어요. 아래에는 체중계가 뭐 여러 가지 이제 짐들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가방이 또 너무 많다 보니까 가방이 옆으로 자꾸 튀어나오는 거예요. 이걸 어떻게 할까 고민을 하다가 실을 감아가지고 가방이 안 튀어나오게 대처를 해놨어요. 이것도 360도 돌아가는 바퀴로 골랐어요. 이렇게 딱 하면서 여기가 딱 이렇게 여기 열릴 때 이렇게 딱 바퀴가 굴러갑니다. 저기 옆에도 이렇게 지지하는 역할을 해주고요. 그리고 여기 바퀴가 있는데 이 렉이 너무 아래로 내려와 있으면 또 안 예쁠 것 같아가지고 렉도 살짝 좀 올려줬어요. 그래서 여기 또 아래에다가 제 짐을 쑤셔 넣는 중입니다. 저거는 뭐냐면 제 차 에어컨 필터인데 여러분 에어컨 필터 가는 것도 어렵지 않거든요. 센터 같은 데 가면 그 필터 하나 가는데 막 5만원 뭐 7만원 이 정도 달라고 하는데 필터 인터넷에서 사면 몇천원이면 사거든요. 그리고 가는데도 한 5분이면 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차가 있으신 분들은 에어컨 필터도 한번 직접 갈아보시는 게 어떠실런지. 이거 다 만드는 데는 렉이랑 선반이랑 나사랑 뭐 여러 가지 도구들 있잖아요. 그런 거 다 합쳐가지고 45만원 정도 들었어요. 어떻게 보면 좀 비싸다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을지 모르겠지만 여기에 큰 거 하나 생겼고 여기에도 대빵 큰 거 하나 생겼고 여기에도 바퀴 이렇게 달고 이거 할 수가 있고 그리고 거실에도 그리고 컴퓨터 방에도 엄청 크게 있잖아요. 그래서 그것까지 다 합쳐 치면 되게 저렴한 가격이에요. 그래서 나는 가성비로 집안의 공간 활용을 진짜 알뜰하게 하고 싶다, 나는 좀 짐이 많다 하시는 분들 진짜 강추입니다. 근데 이거 만들 때 좀 힘들긴 했어요. 이게 되게 생각보다 무겁거든요. 그래서 아 이건 안 되겠다 싶어가지고 또 친구를 불러와 좀 도와줘라, 이거 선반 세우는 거 좀 도와줘라. 혼자 만드는 거는 가능할 수는 있겠지만 약간 좀 힘들긴 하다. 근데 저는 진짜 너무너무 만족해요. 사실 이거 만들고 바로 보여드리려고 했는데 거울이 깨져가지고 거울 새로 사고 이거 뭐 다시 달고 하느라 이게 좀 늦어져가지고 지금 다 만들고는 좀 늦게 찍는 건데 지금까지 이걸 딱 써본 결과 와 진짜 이렇게 마음에 들 수가 없습니다. 진작 할걸, 진작 만들걸. 꼭 만들어보세요.
그럼 여러분 저한테 또 궁금하신 점 뭐 이런 게 있으시다면 댓글로 많이 남겨주시고요. 오늘은 누워서 인사를 하네요. 아 편해라. 다음 영상에서 다시 만나요. 안녕. When you're around, I know it's true. The way you make me feel is so good, baby.